네, 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2차전지 관련 흥미진진한 이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자,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에너지 밀도와 바나듐, 앤 나트륨 배터리, 앤 수소 연료전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요 기사 이제 바나듐 배터리 리튬보다 출력 2배, 수명 10배, 롯데케미칼, 하나솔루션, 코센 등을 주목해라.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 바나듐 배터리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 예. 그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제 그 리튬을 이제 에너지 저장 원으로 쓰는 배터리고요. 네. 그 리튬 대신에 이제 바나듐이라는 이제 원소를 이 에너지 저장에 이제 매개체로 쓰는 배터리가 바나듐 배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 대신 바나듐을 에너지 저장으로 쓰는. 예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 대신에 나트륨을 쓰는 거죠. 이제 뭐 소듐이라고도 네. 하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이 바나듐 배터리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뭐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좀 이제 생각들, 이제 얘기들, 우려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일괄적으로 제가 좀 정리도 쭉 해드리려고 이제 좀 오늘 네, 알겠습니다. 예, 준비했고요. 네. 예. 일단은 이제 보시면 이제 이 바나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으로 좀 사용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 관련해서 이제 현 상황에서는 좀 이제 기술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좀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이제 좀 기술 개발의 이제 단계에 있는 상태고, 지금 당장 이제 크게 매출이 나오기는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이제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결국 이제 이 바나듐이나 뭐 나트륨이나 그다음에 이제 수소 연료 전지 같은 부분들을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뭐랄까 원리를 하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원리가 바로 이제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덴스티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하실 때 뭐 이 주식 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과학자가 되실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꼭 알아야 되는 이런 이제 개념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에너지 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굳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제 전지라는 걸 한번 보시면, 전지라는 거는 이제 한자로 보면은 전기 전자의 못 지자입니다. 아, 네. 예, 전기가 담겨있는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연못이니까 이제 좀 그릇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에너지 밀도는 뭐냐? 밀도는 이제 한자로 그 빽빽한 밀자에 이제 정도하는 이제 도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못, 그릇 안에, 전지 안에 얼마나 빽빽하게 전기가 담겨 있냐 하는 게 바로 에너지 밀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왜 그 배터리 안에 전기를 그렇게 빽빽하게 넣어야 되냐 하는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전기를 빽빽하게 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크기와 무게의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예.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이제 에너지 밀도는 단위 무게당 혹은 단위 부피당 저장된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고요. 즉 배터리 1kg 혹은 배터리 1세제곱미터에 또는 1리터에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바로 에너지 밀도의 정의가 되고요. 특히 이 전기차용 2차 전지, 전기차가 중요합니다. 전기차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는 무게가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죠. 예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저희 이제 2차 전지 업계에서 하는 이제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저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이제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술력이 좀 높아야 밀도를 높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예. 예. 네. 아까 고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F=ma, 이거는 이제 이, 그 뉴턴의 이제 운동 제2법칙인데, 이제 중학교 물리 시간에 배운 겁니다. 이제 기억하실 네. 겁니다. 그 힘은 질량하고 가속도의 곱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질량 m을 이제 자항으로 옮기게 되면 m분의 f가 되잖아요. 질량분의 에너지. 이게 바로 에너지 밀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 에너지 질량분의 에너지 밀도는
가속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중요하고 무게는 차량 성능의 결정적 요소.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이 2차 전지 분야에서는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요 자료는 제가 이제 현대차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갖고 온 자료입니다. 1,500kg 차량을 10% 경량화했을 경우에 연비가 3.8% 향상되고 제동거리가 5% 줄어들고 가속 성능이 8% 향상되고 차체 내구 수명이 1.7배가 높아지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무게를 무조건 줄이는 게 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철판 대신에 이제 그 알루미늄을 쓴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바로 이 차량 경량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차량에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부분은 역시 엔진,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배터리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그 배터리 무게를 줄여야 밀도를 높여야 된다. 예. 바로 예, 그 얘기입니다. 예. 다음 한번 넘겨 주시면 그래서 이제 NCM 배터리가 이제 LFP 배터리보다 이제 더 뛰어난 이유가 바로 이 에너지 밀도 때문입니다. 이제 NCMA 배터리라고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가장 그 뭐랄까 가장 앞서 있는 배터리거든요. 그러니까 니켈이 이제 90% 네. 이상 들어가 있는 배터리라고 보면 되는데 이 배터리의 경우에는 에너지 밀도가 305W시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1kg당 305W시의 이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고 그에 비해서 LFP 배터리는 165W시 퍼 킬로그램.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같은 무게일 경우에 NCMA 배터리가 LFP에 비해서 85%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거고 에너지가 같을 때 NCMA 배터리가 LFP 배터리보다 46% 무게가 더 가볍다. 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LFP 배터리가 전기차용으로 대세가 된다는 거는 이런 이제 이론상으로 봤을 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실제로 현재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 뭐랄까 기자들이나 그다음에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 한 얘기가 이제 LFP 배터리가 중국의 LFP 배터리가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저 이 이론적인 저 그 저것만 봐도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사들은 다 틀린 기사고 잘못된 기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유럽에서 중국 배터리가 대략 한 30% 정도까지 이제 그 마켓 쉐어를 늘리긴 했는데 유럽에서 사용되는 그 중국산 배터리는 LFP 배터리가 아니고 NCM 배터리입니다. 네. 예. 다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지금 LFP 배터리 채택률이 3%밖에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이 동일한 용량일 때, 그러니까 동일한 무게일 때 이제 NCMA 배터리가 LFP보다 이제 85% 더 많은 에너지를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이걸 갖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 80% 더 긴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달성 가능합니다. 요것만 보통 얘기하는데 조구의 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동일한 무게 LFP 배터리가 300km를 간다고 할 때 NCMA 배터리는 555km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NCMA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 저 주행거리뿐만 아니고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더 좋게 차를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더 좋은 가속 성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로부터 100km까지 얼마 만에 도달하느냐 하는 건데 그 제로백이 LFP는 5.5초가 걸리지만 NCMA로 하면은 3초 만에 달성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85% 실내 공간을 더 넓힐 수도 있고 85% 더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장점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NCM 배터리 그 이제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는 거고 그 NCM 중에서도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은 하이니켈 쪽이 각광받는 이제 그런 형태인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보시면. 근데 이제 이 에너지 밀도라는 거는 이 원자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학교 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원자량은 원자의 무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소를 1로 봤을 때 리튬이 7이고요. 그러니까 리튬이 수소보다 7배가 더 무거운 거고요. 원소 자체가. 네. 이제 나트륨 배터리에 들어가는 나트륨이 수소 23이니까 대략 이제 리튬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나트륨 대비해서 또 한 2배 이상 더 무거운 게 바나듐입니다. 최근에 얘기 나오는 바나듐이 그럼 바나듐은 수소에 비해서 50배가
그렇습니다. 예, 51배가 더 무겁습니다. 이 네. 얘기는 뭐냐? 이제 에너지 밀도가 바나듐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7배 정도 더 무거운 거니까 자동차용으로는 못 쓴다는 거죠. 하지 않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지 않은 이런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는 저 바나듐이라든지 아까 이제 그 나트륨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지 않은 대표적인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저겁니다. ESS입니다.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네. 저게 그림을 보시면 저게 ESS입니다. 건물이에요. 아, 건물이군요. 예, 예. 네. 에너지 저장 장치가 사실은 저렇게 건물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건 움직이지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지 않겠죠. 무겁든 당연히. 가볍든 상관이 상관없는 거죠. 예, 고정된 상태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ESS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싸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뭐 그 정도만 되면 되기 때문에 나트륨이나 바나듐 배터리 같은 것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 대신에 저런 ESS용으로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트륨이나 바나듐 배터리가 이 리튬 배터리보다는 많이 저렴한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네. 만드는 중이어서. 예, 다 만들어지면 뭐, 나오겠지, 얘기가. 아마 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구개발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네. 예, 다음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ESS 구조도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력 발전 또는 태양광 발전과 같이 신재생 이제 발전했을 경우에,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 불 때는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바람이 안 불면 에너지가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럼 바람 불 때만 전기 쓰고 바람 안 불 때는 전기를 안 써야 된다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 이제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간헐성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간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아뒀다가 그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쓰게 하는. 그래서 ESS가 필요한 거죠. 이 필요한 겁니다. 예, 저렇게 리튬 이온 배터리 및 각종 제어 장치가 저렇게 달려 있는 이제 ESS. 아까 그 보여 드렸던 그 건물 안에 저런 형태의 이제 배터리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예, 그거를 이제 지금은 리튬 이온 배터리로 있는데 이거를 나트륨 이온 배터리나 이제 바나듐 배터리로 이제 한번 바꿔 보자 하는 이제 그런 쪽에 지금 기술 개발 진행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해서 모아놨다가 전력망을 통해서 산업체나 가정으로 보내는 이게 이제 구조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이런 ESS의 단점이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수송이 어렵다는 거예요. 전기는 장거리 수송할 경우에 이제 전선을 타고 가다가 이게 저항에 의해 가지고 이 전기가 소실이 되기 때문에 네. 거리가 너무 길면 그러면은 이게 수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태양광이나 아니면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지역 도시에까지 이제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거리 수송에 관련된 그런 대안이 필요한 거고 그 장거리 수송의 대안체가 바로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하자 해서 이제 저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술 개발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자는 게 2019년에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네. 저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독일의 이제 시범 단지입니다. 시범적으로 태양광 통해서 에너지 발생한 거를 이제 수소로 바꾸는 이제 그런 장치가 있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요게 이제 미래 ESS에서 이제 2021년에 나왔던 ESS 녹색 혁명의 열쇠라는 이제 그 리포트에서 제가 발췌해서 갖고 온 건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태양광하고 그다음에 ESS 설치가 되게 이제 활발한 지역이 저 왼쪽 하단에 있는 저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네. 저 캘리포니아가 저 ESS 하기에는 가장 이 뭐랄까 최적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ESS의 단점은 수송이 어렵다는 장거리 수송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사막에서 태양광으로 발전해서 그 사막이 도시하고 인접한 곳이면은 이게 ESS 쪽으로는 딱이거든요. 이제 전기로 수송할 수 있는 이 거리가 짧은 데 거니까 그게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LA나 이제 그다음에 뭐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에서 차를 타고 30분만 나가면 사막이에요, 다들. 네. 예. 그래서 그 사막 지역에 태양광 발전하고 ESS를 설치해서 거기서 저장했던 전기를
이제 LA나 로스앤젤레스나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공급하는 이런 이제 이 투자가 되게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로 맨 처음에 이제 이게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지역이 바로 캘리포니아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테슬라가 저는 ESS 쪽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파워월이나 이런 형태의 이제 사업을 같이 진행했었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이제 여기 왼쪽 하단에 있는 그래프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수요처별 리튬이온 배터리의 시장 전망인데 보시듯이 이 그 긴 막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자동차고요. 네. 그 밑에 작게 나온 부분, 두 번째로 작게 나온 부분이 ESS고, 그 밑에 이제 회색으로 아주 적은 부분이 바로 IT용입니다. 아, IT용 배터리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우리 쓰는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쓰는. 네. 예, 예. 그게 이제 그것도 다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요처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95% 이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ESS는 지금 현재 뭐 3%에서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 중요성은 떨어지는 이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바네듐이나 나트륨 배터리가 나중에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뭐랄까 파괴력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험난한 환경 속 에너지원들의 운명 해서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2022년 자료인데 여기에 그 간헐성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조건 2 간헐성의 근본적인 해결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간헐성이다. 그래서 태양이 그 낮에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고 바람 불 때만 이제 이 풍력이 가능하다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그 다음에 풍력 같은 것들이 향후에 활발해졌을 때 그거에 맞춰갖고 수소가 또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생 에너지하고 수소 에너지 조합에 이 조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소로 저장을 해서 운송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수소는 대용량 저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운송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소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런 에너지 밀도가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에너지 밀도가 더 중요해지는 더 무겁고 혹은 더 가벼운 이제 이런 형태의 수송체의 경우에는 수소가 앞으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소지가 많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럭, 그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게 수소 기차입니다. 독일에서 만든 그 다음에 배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전기차 대세도 우리가 수소 R&D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이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갖고 물을 이제 전기분해해서 전해줘에서 전기분해를 해서 이제 수소가 발생하는 이제 이런 형태고 물성적 특성에 있어서 수소는 가장 가볍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극복과 수송에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소 R&D를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거고. 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소 쪽은 이 해결 과제가 수소의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수소 관련 각종 기술 개발 저런 이제 전해조를 통해서 이제 이 물을 전기 분해할 때의 그 기술 같은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기까지 이제 관련된 얘기 쭉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경제 박수로 기자, 홍의진 기자가 단독 기사, 1월 17일 날 기사, 전기차 처음 사면 보조금 더 준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길래 해서 이제 나온 기사인데, 이게 이제 2월 달 정도에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요번에 이제 좀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었던 LFP 좀 줄이자.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아. 예.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는 청년층한테 추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그동안 쓰지 않고 있다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근데 뭐 최근엔 다 전기차 처음 사는 거 아닌가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너무 부진해갖고 예.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 속도 높이는 게 그 환경부나 이제 이게 산업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들렸는지 환경부에서 이제 그래서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저런 형태로 일단 얘기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16일 날 전기차 제조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제 이 보조금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다는 건데 이게 좀 문제가 저 이 그 회의에 전기차 제조업체만 들어가서 될 게 아니고 배터리 제조사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연히. 예. 그러니까 배터리도 마찬가지 우리 국가 주요 산업으로 육성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업계 얘기도 당연히 환경부에서 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올해도 마찬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그 현대차 같은 이제 전기차 제조업체만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현대차의 입김이 들어가서 LFP에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렇고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중국산 배터리를 견제하겠다 해서 이제 지금 그 얘기가 직접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에너지 밀도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 밀도가 높은 NCM이 더 유리해지는 거고 LFP는 이제 보조금을 적게 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제가 계속 문제 제기했었던 이제 재생이 안 되는 이제 판무도에 되는 이런 부분 이런 배터리에 대해서는 또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LFP 쪽에서는 보조금이 좀 줄어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아마 최종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네,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2차 전지 이슈 리튬 배터리 이외에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